얼마 전에 백일인 선생님이 컴백했죠. 그런데 뮤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체, 뱀파이어? 뭔가 주술을 외우는 것 같은 이런 컬트적인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잠깐, 이건 또 뭐죠? 수록곡까지 포함해 무려 5곡의 뮤직비디오가 업로드되며 내가 뮤비를 튼 건지 넷플릭스를 튼 건지 헷갈려지는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스토리와 의미가 숨어있는지, 왜 뱀파이어가 뮤비에 등장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좋았어, 준비됐어. 아, 죄송합니다. 하이, 안녕. 뮤비 해석해준 도끼 김희루입니다. 오늘 소개할 뮤비는 바로 백예린 인사이로 Hate You, I'll Be Your Family, I'm In Love, You're So Lonely Now So You Need Me Back By Your Side 입니다. 업로드가 된 순서대로 본다면 이 순서가 맞지만요, 이야기 속의 시간이 막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뮤비들을 업로드 순이 아닌 이야기의 시간 순으로 다시 재정렬하여 볼 겁니다. 그 순서에 대한 힌트는 바로 I'm in love 뮤비 앞부분에 잠깐 등장하는데요, 이 숫자들은 바로 트랙 수를 의미하고 있고, 이렇게 본다면 이야기의 시간 순은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뮤비를 아직 안 보신 사모님께서는 스포일러가 되거나 해석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위에 카드를 눌러 뮤비를 꼭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고고! 세 번째로 업로드된 뮤비 I'll Be Your Family입니다. 차를 타고 끝없이 뻗어있는 길을 달리는 한 가족. 아마 가족여행을 떠난 것 같아 보입니다. 해가 저물자 가던 길을 멈춰 한 모텔에 머물게 되는데요. 모텔에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 가족.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가족들이 보는 영화는 살짝 나온 제목과 이 장면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Sunset Row로 보입니다. 가족들은 잠에 들었지만 막내로 보이는 이 인물, 막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내만은 잠에 들지 못하고 창밖에 날아가는 나비를 따라 모텔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캐리어를 들고 나오는데 잠깐 앞을 나오는데도 이렇게 챙기는 것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애착인형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꽤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캐리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뒤에 더 나오기도 하고, 캐리어가 다음 영상들까지도 이어주는 연결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비를 따라 한참을 걷던 막내는 그곳에서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흰 원피스를 입은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소녀가 앞으로 뮤비에 계속 등장할 뱀파이어입니다. 숙소 앞을 나오는 순간에도 빼먹지 않고 들고 나오던 캐리어까지 뒤로 한 채,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을 찾으러 나온 것도 알지 못한 채 막내는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한 편지까지 받게 됩니다. 이 편지는 I'll Be Your Family 티저에서 좀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가 나처럼 되길 원한다면 한밤중에 창문을 열어도 라는 내용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후 소녀는 막내를 모텔에 다시 데려다 줬지만 가족들은 막내를 찾으러 나와 길이 서로 엇갈려버리고 그때 무언가에 부딪혀 불의의 사고가 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가족과 부딪힌 게 바로 그 뱀파이어였다는 것입니다. 뭐 뱀파이어의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들이 자신과 대화했던 소녀와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것을 알지 못한 채 홀로 모텔에서 기다리던 막내는 날이 밝고 결국 경찰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막내의 가족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장면에 이어 뱀파이어가 사는 곳으로 추측되는 대저택이 등장하며 그곳에 사고를 당해 죽어버린 가족들을 질질 끌고 다니는 뱀파이어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죽어버린 가족들과 뱀파이어의 뒷이야기는 가장 먼저 공개되었던 04.15 뮤비로 이어집니다. 가족들의 시점으로 진행되었던 이전 뮤비와 달리 이 뮤비는 뱀파이어 소녀의 시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뮤비가 시작될 때 I'll Be Your Family 뮤비 끝에 나온 커다란 대저택이 나오며 영어 나레이션이 깔리는데요. 이 부분을 한국어로 풀어서 본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전 태어났을 때부터 했어요. 특별히 관리를 하지도 않죠. 저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하죠. 심지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 말이 뜨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피는 맛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죠. 사실 햇빛도 좋아요. 살이 약간 따갑긴 하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죠. 물론 아주 약간 다르긴 해요. 볼에 점이 두 개 있다는 정도? 뭐 힘도 조금 세고 아주 잠깐 사라질 수 있고 만지지 않아도 물건을 움직일 수 있죠. 약간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아주 잠깐이지만 시간도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는 그렇지 않죠. 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 나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뱀파이어인 소녀에게 가지는 오해와 편견,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 커다란 대저택 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읊조린 이 나레이션이 뮤비를 보는데 큰 힌트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가족들이 모텔에서 보던 영화가 선셋대로라는 고전 영화라고 했죠. 이 영화가 선셋대로에 위치한 한 대저택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서 시작하기도 하고, 길리스라는 인물이 노마의 대저택에 도망쳐 들어가면서부터 스토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죽은 가족들이 뱀파이어의 대저택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야기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이 영화를 아비오 패밀리에 삽입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뱀파이어는 자신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죽어버린 가족들을 대저택에 데려온 후 목덜미를 물어 자신과 같은 뱀파이어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마 이들을 다시 되살리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뱀파이어가 되어버린 이들은 잠에서 깨어나고 얼떨결에 뱀파이어와 가족이 되어버리죠. 또한 더 이상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 소녀가 여러가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가 뱀파이어로 만든 이 가족들에게도 소녀가 가지고 있는 초능력들이 하나씩 부여되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장면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아빠는 잠시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을, 언니는 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 할머니는 만지지 않아도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초능력은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들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얼떨결에 뱀파이어가 되기는 했지만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내의 것으로 보이는 비즈 팔찌를 만지며 우울해 보이는 것을 보아하니 결국 찾지 못한 막내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팔찌에는 이번 앨범의 제목인 Tell Us About Yourself 라고 적혀있네요. 뱀파이어가 된 이들은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피를 마시는 식사 자리에서 여전히 우울감에 빠져있는 엄마에게 억지로 피를 마시게 하는 뱀파이어. 이 장면이나 뮤비 중간중간 소녀를 중심으로 이상한 춤을 다같이 추는 것을 보아 이 소녀가 가족들에게 꽤나 강압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 이 대저택에선 춤을 춰야 할 땐 꼭 춰야 하고 피를 마셔야 할 땐 꼭 마셔야 하는, 그가 정해놓은 룰을 꼭 지켜야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소녀의 강압적인 모습에 지친 가족들은 뱀파이어를 독살하기로 계획합니다. 아마 저 독약? 혹은 성수를 넣어 죽게 만들 계획이었겠죠? 여기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엄마의 초능력이 드러납니다. 바로 시간을 멈추는 능력. 하지만 여기에서 반전이 나오는데요. 엄마는 뱀파이어를 죽이는데 가담하지 못하고 시간을 멈춰 나머지 가족들의 피에 독약을 넣고 함께 죽어버립니다. 아마 이렇게 뱀파이어로 사느니 함께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뱀파이어를 애틋하게 안는 모습을 통해 이 소녀에게서 잃어버린 막내의 모습을 보았거나 막내와 비슷한 또래의 소녀를 보고 안쓰러움을 느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한 소녀가 택배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 뭔가 딱 봐도 의미심장해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집에 적혀있는 0415와 1129. 0415는 이 곡의 제목인데 그렇다면 1129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뮤비가 막내의 이야기, 두 번째 뮤비가 뱀파이어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세 번째 뮤비는 백예린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 뮤비 마지막 장면에 택배가 나왔죠. 사실 이 택배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첫 뮤비에서 막내가 들고 다녔던 캐리어였고, 막내가 잃어버린 캐리어가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떠돌아다니다가 이 백예린 선생님 손에도 한번 거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나레이션을 위해서 잠깐 선생님 호칭을 빼볼게요. 택배원으로부터 의문의 상자를 받은 예린. 우선 방의 상태를 본다면 여러 대의 시계와 꺼놓은 전화기, 꺼진 TV가 보입니다. 여러 대의 시계로 압박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꺼진 전화기와 TV를 통해 무언가에 시달리다가 지쳐버린 모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뒤에서도 또 등장하니까요. 잠시만요. 이런 예린이 의문의 물건을 받게 되고, 그 물건을 받은 예린의 방에 흰 원피스를 입은 뱀파이어 소녀가 찾아오게 되죠. 저 그런 장면 본 적 없는데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슉슉 지나가는 소녀의 흰 원피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을 받은 후부터 예린은 마치 잠시 동안 뱀파이어 소녀처럼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고 물건들을 움직일 수 있게 되죠. 전화기와 시계들이 그에게 압박감과 괴롭힘을 주는 물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 장면이었는데요. 그 특별한 능력들을 거의 먼저 사용한 게 바로 이 시계들과 전화기들을 없애버리는 거였기 때문이죠. 좁은 방 안에서 벗어나 점점 더 넓은 공간으로 나아가는 예린. 그리고 뱀파이어 소녀가 막내에게 써주었던 편지가 거울에 적히며 소녀가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예린은 방문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 도달하게 되죠. 그 새로운 공간에서 예린과 소녀는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자아를 만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앨범 제목이 Tell Us By Yourself 이면서 자신 안에 수많은 자아에게 너 자신에 대해 말해줘 라고 부탁하는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예린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캐릭터가 바로 이 뱀파이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뮤비 속의 백예린 선생님과 뱀파이어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뮤비를 확인한 후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문으로 시작했던 문은 마지막 장면에서 비로소 열려있게 됩니다. 이 물건이 자신에게 잘못 왔다는 것을 알게 된 예린은 택배를 다시 포장하여 밖으로 가져갑니다. 아마 반송을 하려는 것 같죠? 예린이 뱀파이어 소녀를 만나게 됨으로써 오게 된 변화는 마지막 뮤비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예린이 보낸 택배가 어디로 가게 되었는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확히는 0415 뮤비 마지막 장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이미 많이 열었다 닫았다 한 것처럼 보이는 이 택배를 받은 인물은 시간이 흐른 뒤 성장하게 된 막내처럼 보여요. 결국 다시 캐리어는 주인공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1129의 의미가 밝혀지는 듯해 보이는데요. 이번 앨범은 처음에 그 곡을 쓴 날짜를 가제로 삼았다고 해요. 0415도 4월 15일을 의미하죠. 1129는 아마 I'm in love의 가제, 즉 11월 29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막내와 뱀파이어가 처음 만난 날 밤인 0415부터 돌고 돌아 결국 소녀의 편지를 받게 된 1129까지의 긴 여정을 이 집 주소로 표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소녀의 주변에 항상 날아다니던 나비가 막내 캐리어를 열어 편지를 읽자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어 회상 장면이 등장하며 막내가 캐리어를 들고 모텔에 나왔던 순간과 나비를 몰고 다니는 뱀파이어 소녀를 만난 순간, 소녀에게 목걸이를 건네받고 가족들이 놀라 막내를 찾으러 나가는 모습, 그리고 텅 빈 모텔에서 캐리어를 놓고 간 채 경찰에게 맡겨진 막내의 모습까지 그동안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줬던 모습들이 실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아가 되어버린 막내는 새로운 집에 입양되어 자라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릴 적 뱀파이어 소녀가 준 목걸이를 여전히 한 막내는 기차를 타고 뱀파이어 소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편지 속에는 여전히 네가 나처럼 되고 싶다면 한밤중에 창문을 열어둬 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죠. 그리고 소녀의 대저택에 도착한 막내. 막내는 자라 어른이 되었지만 뱀파이어 소녀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마치 막내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라보는 소녀. 뮤비에서 처음 보는 듯한 행복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몇 년 만에 자신을 드디어 찾아온 막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막내를 바라보는 소녀의 표정에 깔리는 노랫말은 Want to be with you.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대저택에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게 된 막내. 그곳에서 막내는 자신의 가족들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먹고 죽게 된 독약과 아빠의 구두, 엄마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팔찌 등을 말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막내는 소녀로부터 떠나게 되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소녀는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헤이츄에서 이 백예린 선생님을 비유하는 인물 혹은 극중 자아가 뱀파이어 소녀이기 때문에 이 뮤비에서부터는 나의 또 다른 자아와 만나게 된 주인공의 행보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헤이츄 뮤비의 호텔에서 수많은 시계와 전화기에 시달렸던 것처럼 시간과 사람 그리고 그들의 시선과 말에 시달리는 예린. 그 모습은 점점 더 공포스럽고 기괴한 모습으로 변하며 그를 잡아먹을 듯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내 나타나는 흰 원피스의 소녀가 그 주변에 있던 두려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기 시작하죠. 차를 타고 달려나가는 그를 자꾸만 뒤덮는 공포심에도 어김없이 소녀가 나타나 그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이제 예린은 자신을 감싸는 스포트라이트가 두렵지 않아 보이는 듯 미소를 짓습니다.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무대 위로 오르는 예린. 자, 다섯 편의 뮤비를 구성된 굉장히 긴 스토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편의 뮤비와 뱀파이어, 막내, 예린 이렇게 세 인물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번 뮤비는 스토리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지만 여러 편의 뮤비와 그 캐릭터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상한 바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예린 선생님 인터뷰에 따르면 이번 앨범의 제목인 Tell Us About Yourself는 내 안에 수많은 자아에게 너에 대해서 말해줘 라는 의미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에 충실하게 이번 뮤비의 핵심인 세 인물도 모두 나 자신의 세 가지 자아를 상징하고 있죠. 결국 세 인물이 모두 같은 인물, 백예린이라는 아티스트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나레이션에서 뱀파이어가 뺨에 점이 두 개 있다고 하는데 예린님도 뺨에 두 개의 점이 있는 게 이 세 인물이 결국 모두 백예린이라는 한 인물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데저트과 호텔 방에 자신을 가둔 둘의 모습이 유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캐릭터와 뮤비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따져서 보려니까 조금 의아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화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 캐릭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 뮤비 속의 예린님은 고립 속에다, 막내는 공동체 속에다, 그리고 뱀파이어는 고립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하게 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뮤비는 막내가 중심이 되는 뮤비, 뱀파이어가 중심이 되는 뮤비, 예린님이 중심이 되는 뮤비로 이어지며 막내, 뱀파이어, 예린 순으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렇기에 뮤비를 정리해보자면 아비어 패밀리에서 나타나는 가족은 진짜 가족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공동체, 그게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예린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밴드나 뭐 소속사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공동체를 아우르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뮤비가 바로 아비어 패밀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이 뮤비에서 막내만 인종이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점 또한 모두가 어울리는 공동체 속에서 나만 뭔가 다른 것 같은 이질감을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더불어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막내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결국 가족이 모두 죽게 되었다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비유하여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켜오는 나비 효과처럼 자신이 하는 행동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더더욱 행동에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415의 스토리를 한 줄로 정리하면 대저택에 스스로를 가뒀던 나에게 갑자기 생겨버린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의 나레이션도 그렇고 타이니 그리고 이 사회가 스스로를 규정짓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난 너희들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가둔 채 사랑을 받는 방법도 그리고 주는 방법도 잊어가는 뱀파이어라는 인물이 갑자기 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고립된 나의 상태에서 새로운 공동체, 이 공동체 또한 앞서 말씀드린 친구, 회사 등등 다양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적용하여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서 변화하는 그 혼란스러운 모습과 갈등을 보여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뮤비의 핵심은 첫 나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 의해 너무나도 쉽게 정의되어 버리는 나.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매체에 많이 노출이 되는 직업이다 보니 내가 하는 그리고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평가받고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고충을 뮤비 속 메시지로 녹인 게 아닐까 싶고요. H 뮤비는 그렇게 나를 규정짓는 것들로 인해 스스로를 가둬버린 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뮤비 속의 예린 스님은 뱀파이어로 인해 스스로를 가뒀던 방 속에서 나와 밖으로 나오게 되죠. 뱀파이어를 만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소포인데 주인도 알 수 없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이 소포를 열어보는 행위를 알 수 없는 미래를 열어보는 용기라고도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용기를 냈기에 고립된 나를 구원해준 뱀파이어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도 이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뱀파이어가 결국 나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출상으로는 다른 이에 의해 방 밖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나를 방 밖으로 나오게 한 것 또한 결국 나 자신이었던 것이죠. 이 두 뮤비는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이 두 뮤비의 스토리는 다르지만 결국 그 핵심을 짚어본다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만나 치유하고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헤이츄 해석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이 세 인물이 같은 한 사람을 상징한다 하더라도 그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헤이츄의 주인공이 고립된 나를 상징하고 공사이로의 주인공이 고립에서 공동체에 속하게 된 나를 상징하고 아비어 패밀리의 주인공이 공동체 속의 나를 상징한다고 제가 아까 해석해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 인물을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석해보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밀럽의 막내는 과거의 나를 상징, 아밀럽과 You're So Lonely Now의 뱀파이어는 현재의 나를 상징, 마지막으로 You're So Lonely Now 속의 마지막 장면의 예리는 미래의 나를 상징하는 거라고 해석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뱀파이어에게 막내는 어린 시절에 만난 하나의 추억인 거잖아요. 고립된 내가 과거의 나, 즉 추억을 만나 치유되고 그렇게 치유된 현재의 나는 갇혀있던 예린을 밖으로 나오게 해 무대에 서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대에선 예린님의 모습을 미래의 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POP 특히 아이돌 뮤비에서는 세계관, 유니버스 형식의 뮤비가 워낙 유행하기 때문에 여러 편의 뮤비가 하나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낯설지가 않았는데 백일인 선생님 뮤비에서 이런 세계관, 유니버스를 만나게 되다니 이번 앨범에서 얼마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셨는지 또한 얼마나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시는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다섯 편이 똑같이 실사로만 이루어져 있었다면 짧은 시기에 시리즈로 밀집해서 연속적으로 공개한 뮤비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면서 특히 곡의 분위기에 따라 질감도 다른 느낌으로 하셨더라고요. 아비어 패밀리는 몽글몽글 부드러운 느낌이면 마지막 뮤비는 굉장히 러프한 느낌으로 이렇게 뮤비에 다양한 변주를 줌으로써 곡에도 더 잘 녹아들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전혀 지루하지 않게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뮤비는 제가 대본 작성과 나레이션 녹음을 다 끝내고 영상을 편집하는 중에 확인하게 된 건데 이번에 뮤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소속사에서 뮤비 스토리보드를 아예 공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뮤직비디오의 스토리보드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로 달아놓은 게시글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보드와 완성 된 뮤비를 같이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정말 길었죠? 제가 지금 나레이션을 하는데도 35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모님은 이번 뮤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뮤비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함께 우리 다음에 또 만날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 갈게요. 안녕. Thank you.